안녕하세요. 모차르트 소나타 K280의 3악장입니다. 이 곡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. 그래서 네, 이렇게 하고 쉬는 이 분위기를 중간에 한번 빼보면 이렇게 가죠.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여기서는 잠깐 휴식을 한다, 약간 멈춰진다, 이런 기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싹 없어지는 것 같은 고로한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가 여기서 소리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요. 네, 이렇게 선율 라인을 노래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간에 네, 여기서 머뭇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면 여기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네, 이렇게 해서 연타의 왼손 소리를 잘 만들고 여기서 옥타브 올라온 그러한 음역을 8도 간계 음역대를 잘 생각하면서 악기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죠. 슬러 스타카토를 잘 표현해주고 그것을 뒤집으면 6도가 3도가 되죠. 이렇게요. 네, 이렇게 6도, 3도 관계를 잘 들어주시고 네, 이렇게 하행하는 거 이렇게 펼쳐서 하행하면 다시 상행하죠. 그 다음 여기서는 피아노 폴테, 그 다음에 음역대를 달리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빛이 나죠. 그래서 음역대와 피아노 폴테 하는 것을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로 음악이 간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가시죠.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어차피 요거는 동음을 연타하는 거여가지고 좀 끊기는데 요거는 부드럽게 레가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고기를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꾸미움까지 있으니까요. 뭔가 예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여기는 여기로 가죠. 여기로 간 것처럼요. 그렇지만 여기는 폴테 피아노가 아니라 꾸미움으로 처리를 해줬고 여기는 폴테 피아노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렇게 돼서 여기선 슬로우 스타카토, 슬로우 스타카토, 그 다음 트릴. 네, 요렇게 네, 왼손 오른손 다 정확하게 만들어서 친 다음 여기는 3도 관계죠. 네, 그래서 네, 여기를 아주 예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3도 관계를 의식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이렇게 되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옥타브 나오는 소리를 잘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 여기서 아까는 이렇게 된 걸 네, 이렇게 16분음표를 풀어줬죠. 다시 한번 할 때는 항상 음역대가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여기는 네, 이렇게 스타카토로 상승하는 것 이렇게 해서 왼손 반주를 굉장히 그 음역대가 다르죠. 그래서 그 다른 왼손의 반주도 잘 들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되죠. 올라가고 내려가고 저 상행 하행 네,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고
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네, 여기서 B 부분이 되겠죠. 네, 요거 잘 만들고 여기서는 네, 중간에 네, 이렇게 4도씩 3도, 4도 뛰는 것 고 도약을 조심해서 미스가 안 나도록 그 다음 2도 내려갔죠. 요거 만들고 똑같이 받아주죠. 음역대 다르게 네, 똑같이 또 받아주죠. 그것을 오른손 왼손을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되죠.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치고 여기서는 가 나왔으면 네, 이렇게 오른손 왼손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.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, 여기서는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변화가 네, 여기가 되겠죠. 네, 앞이랑 똑같죠. 여기도요. 여기 만들어주고 그 다음 피아노 네, 다시 옥타브 코드 소리 잘 나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 그 다음 네 요거 상승하는 거 네 왼손이 따라가면서 같이 노래해주고 올라가서 내려가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네, 그 다음 해서 이렇게 끝을 맺으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